양지바른 강가에 우거진 수. 강남은 온갖 짐승과 새, 물고기가 풍부해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반도 선사문화의 중심부였던 강남은 한강과 양재천을 끼고 구룡산과 대모산 기슭에 자리해 구름과 평야가 조화를 이룬 천혜의 땅이었습니다. 또한 2km 둘레의 삼성리 산성과 한강 지역 방어를 위한 대모산성은 백제의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그 중요성으로 인해 신라 삼국 통일의 전진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강남은 삼남 지역과 연결되는 봉화와 지방 특산물이 한양으로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도성과 연결된 중요한 상권인 사평장과 교통로를 연결하는 역참, 그리고 관설 여관 사평원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광주부에 속한 경기도 내에서 가장 큰 고을이었습니다. 조선 성종과 정현왕후의 능 선능과 중종의 능 정능이 사적 제19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모산 자락에는 광평대군과 후손을 모신 광평대군 묘역이 있어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궁촌팔경이라 하였습니다. 도심 속에 피어있는 연꽃 봉은사는 명종대 문정왕후와 보우선사가 만든 조선 불교 부흥의 터전이었으며 서산대사는 봉은사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강남은 조선시대 사상, 문화, 회화, 풍류 등 강호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은빛, 금빛 강물의 동호는 태종과 세종이 논일던 저자도와 한명회의 별서 압구정이 있어 묵객들의 풍류와 문회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궁궐, 남산, 삼각산, 북한산을 바라보며 만년을 흐르는 한강의 물결과 함께했던 압구정은 중국 사신을 맞이하며 연희와 풍류를 즐기는 명소이자 조선시대 문화와 예술이 집약됐던 곳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경강의 절경은 겸재 정선의 경교 명승처, 압구정도와 김석신의 압구청상 등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강남에는 결의의 어를 지키고 역사를 빛낸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임진왜란 때 명군 파견에 큰 공을 세운 홍순원은 지금의 청담동에 살던 역관이었고 승군장 서산대사 휴정은 봉은사 주지였으며 승병장 사명대사 유정은 봉은사 승과평을 거친 분입니다. 또한 나는 대한 사람이지 일본이나 중국 사람이 아니다 라고 천명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위대한 정신은 지금도 도산공원 안창호 기념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흐르고 있는 곳 강남. 오늘도 동호회는 백로가 날아오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혜입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요,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와! 요즘 그래서요, 바깥으로 나들이, 데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다? 맛있는 음식이다, 그쵸?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맛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도곡동에 위치한 여심을 탕탕 저격하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강남구 도곡동에 커플들의 성지로 떠오르는 곳이 있습니다. 데이트 단골 음식, 파스타, 피자 등 이태리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라키진이 그 주인공인데요. 가게 입구에서부터 눈길을 끄는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죠. 천장의 색감과 샹들리에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인테리어 소품들까지 제가 지금 서울이게요? 아니게요? 마치 유럽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물씬 듭니다. 이런 곳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와 샹들리에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데요. 조명. 공유지 조명? 드디어 라키진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데 맛은 어떨까요? 와! 예쁜 식탁에 예쁜 음식이 푸짐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봄이잖아요. 봄인 만큼 식탁에도 파릇파릇하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봄인데 꽃이 없다고요? 에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꽃은 여기 있잖아요. 농담이고요. 사실 이렇게 예쁜 음식이 나왔을 때 그냥 먹으면 또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한번 즐기고. 너무 예쁘죠? 후각으로 한번 냄새도? 냄새가 일품입니다. 눈으로 즐기고 후각으로 즐겼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부터 먹어봐야겠죠? 아니 이게 루꼴라 피자를 제가 많이 먹어봤는데 와 또 이렇게 푸짐하게 올라가 있는 경우는 또 처음 보네요. 와 진짜 푸짐하다. 먹어볼게요. 루꼴라 피자가 위에 아삭아삭한 게 특징이잖아요. 아삭아삭한 거 물론이고요. 너무 상큼하고 너무 맛있다. 아 피자를 맛을 봤으니까 여심저격의 대표 메뉴 크림 파스타를 먹어봐야겠죠. 근데 제가 살짝 봤는데 그냥 크림 파스타라고 하기에는 안에 내용물이 정말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호박, 소고기, 표고버섯에 크림 색깔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 크림 파스타보다는 색깔이 약간 짙어요. 왠지 느낌에 이 집만의 비법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먹어볼게요. 파스타 하면 이 면이 또 중요하잖아요. 면이 생각보다 얇은데 우아하게 말아서 제가 먹어보니까 이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풍미가 굉장히 진하고 맛이 좋거든요. 루꼴라 피자도 아까 제가 반했잖아요. 루꼴라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고 아삭아삭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재천 근처에서 꽃을 딱 보시고 이곳에 와서 식사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운 뒤 이제 티타임을 가져야겠죠. 고소한 원두의 향기가 느껴지는 아지토 카페로 향했습니다. 날이 좋아서인지요, 카페 안에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 커피 향을 전달해드리지 못해서 아쉽네요. 라키진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요. 근처 아지토라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정말 완벽한 코스죠? 좋다. 흡연과 음주 이외에도 위험한 건강의 주적이 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목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 4명이 앓고 있는 이 질환. 방치했다간 각종 성인병을 몰고 오는 만병의 근원,
비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체중보다는 체지방이 어떤 중요성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차지하는 체지방의 비율이 과도하게 많아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 같은 걸 했을 때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인바디가 20% 이상, 여자분 같은 경우는 30% 이상 놓을 때 우리가 비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질병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허리둘레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부비만이 나타내는 허리둘레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90cm, 여성 같은 경우는 85cm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체중, 체지방, 허리둘레를 잘 판단해서 비만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비만 자체는 지금 현재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생기는 이제 지방의 무게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있죠.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질환 같은 게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지방을 염증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만들어내게 되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여러 가지 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WHO에서는 비만을 새로운 하나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만은 전형적인 생활습관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이 먹고 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습관이 비만을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서구화된 식습관과 불규칙한 생활습관으로 인해 생깁니다. 그렇다면 비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비만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슬립, 엑서사이즈, 뉴트리션인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거를 먹는 음식 중독으로 풀기 때문에 스트레스 잘 조절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인에서는 이제 수면의 부족 자체가 비만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자기가 충분하게 피로를 풀 수 있는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운동이 부족하면 이제 비만이 되기가 쉬운데 특히 이제 우리가 비만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육 형성을 위해서 적절한 근력 운동과 그다음에 심폐지구력, 그다음에 열량을 태우는 유산소 운동을 3대 7 정도로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음식 섭취를 할 때는 우리나라 사람 비만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가식, 폭식, 야식, 그 다음에 빨리 먹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대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젓가락을 이용해서 국물 섭취를 좀 최대한 줄이면서 천천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야식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강남구 전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우와! 진짜? 강남구 전역에서? 강남구민과 강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양한 문화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현장에서는요, 문화와 공연 체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한을 벌린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비트 음악이 있는 댄스 싱어킹, 작은 공연이 있는 거리 버스킹, 열정이 있는 청춘 밴드, 8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출연자들 중에서는 경연을 통해서 우승자를 선발하기도 하고 선발된 분들에게는 K-POP 뮤직 강남 페스티벌 무대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그게 어디서 한 건데? 나도 나가볼 수 있는 건가? 아래 주소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니까요. 쉽고 간단합니다. 이야, 그럼 우리도 다 같이 참여해볼까요? 369 펀앤판 우리가 간다! 준비 됐지? 렛츠 고! 369 펀앤판 함께해요! 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도 생겼다. 와. 이제 추억으로 남겨야 할 사람이 내게도 생겼다. 너무 아픈 멜로디 불러 슬픈가요? 저런 내가 했던 뻔하고 뻔한 우리 사랑.
스마트폰 혁명 시대입니다. 내 손 안에 컴퓨터,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쇼핑, 일, 소셜 네트워크까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죠. 하지만 과도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장시간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거북목 증후군과 손목 터널 증후군과 같은 DDT 증후군이 올 수 있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목이나 손목이 뻐근한 증상 때문에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기술 개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료기 스타트업 웰스케어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기업, 웰스케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스케어 대표 이성훈입니다. 웰스케어는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다양한 통증, 질환에 대해서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를 할 수 있는 헬스케어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 연동 헬스케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웰스케어는 2016년도 6월에 설립된 홈케어용 헬스케어 디바이스 제조업 기반의 기술 스타트업인데요. 현대인들의 삶은 다양한 통증 질환을 겪게 되는 삶인데 이러한 통증 질환을 병원에 가지 않고 가벼운 통증들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가정용 통증 완화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상용화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병원 접근성이 낮은 그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홈케어용 디바이스 시장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큰데 이런 시장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출하고자 하는 니즈를 갖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그 강남구청에서 지원해주는 IR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강남구청으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캐나다에 투자 유치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통증 시술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바로 강남구청에서 미국 크라우드 펀딩의 인디고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다행히 펀딩에 성공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제품을 올해 5월부터 리워딩하면서 첫 수출을 기록하게 되면서 북미 지역에 먼저 처음으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웰스케어에서는 가정용 헬스케어 기기와 스마트폰을 연동한 어플리케이션의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용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철학이 트렌드를 선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웰스케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팀워크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 같은 회사에서 의료기 상장사에서 근무했던 인원으로 모여있는 팀원들이고요. 코스닥 상장사 의료기 업계에서도 상장 업계에서 있었던 R&D 엔지니어 분들 출신과 또 마케터 분들 그리고 의료기 업계에서 자금업을 했던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의료기 업계 특히 제조업 업계에서 스타트업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초소형 레이저 디바이스에 대해서만큼은 국내 어느 스타트업보다도 이해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피오는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여신의 보통 명칭인데요. 통증을 완화해주는 그리스 여신입니다. 말 그대로 현대인들은 보면은 잦은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생활 체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관절 부위나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목 어깨 이런 다양한 관절 부위의 통증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통증 부위에 일일이 다 병원 치료를 받기에는 너무 이제 소모적이고 또 병원 가기 귀찮고 바쁘신 현대인의 삶의 어떤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에피온은 가정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통증 부위에 이런 에피온 패치를 부착하거나 착용함으로써 자가적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겠어요? 웰스케어는 앞으로 올해 5월부터 북미 지역을 최초로 해서 해외 시장부터 먼저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북미 지역부터 일본의 드럭스토어 입점, 또 중국,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국가에서 이름을 알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쁜 현대인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가정용 헬스케어 프로젝트 웰스케어 에피온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